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마음씨 착한 소년이 있었어. 그 소년은 매우 부지런하고 심성이 고운 소년이었지. 어느 날 마을에 큰 홍수가 난 거야. 모두가 급히 안전한 곳으로 피신했지만 소년은 동물들을 구하기 위해 마을에 남기로 결정했어. 폭풍우를 맞으며 소년은 어느 곳이 안전한지 열심히 찾아보았어. 마침내 적당한 곳을 찾아내고는 마을의 모든 동물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끌고 갔어. 하지만 마을의 어떤 사람들은 그 소년의 행동을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가 동물들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소년이 마을에 머물렀다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지. 마침내 홍수가 물러가고 마을은 어떻게 되었을까? 소년의 집 주변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었고, 소년이 구해준 동물들은 소년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어. 나무 열매를 가져오고 산의 온갖 아름다운 것들을 가져와서 소년의 집 주변을 아름답게 꾸며주었어. 그날 이후로 소년은 마을 전체의 존경을 받게 되었고, 모든 사람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것의 중요성을 배우게 되었어. 이 채널을 응원하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세요.